자, 우리 간접세 또는 비례세입니다. 간접세 또는 비례세는 자, 우리 간접세 비례세는요, 세율이, 자, 이게 일정해요. 세율이 일정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1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율이 일정한 것이 간접세 비례세가 되겠고, 자, 그리고 이걸 다시 그림으로 이해를 하자면, 자, 이번엔 세액으로 볼까요? 세금 액수. 세금 액수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 액수는 점진적으로 커지겠죠. 그렇죠? 비례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비례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세, 누진세, 소득세는 이것은 세율과 세액의 관계가 일어나고요. 간접세, 비례세. 자, 우리 간접세, 비례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자, 이것은 세율이 일정하다. 세율이 일정하다 보니까 세액은 비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볼까요? 직접세, 누진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 그렇죠?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세금이 직접세가 되겠고요. 간접세, 비례세는 결국 무엇에 대한 세금이죠? 요거는 소비에 대한 세금이요. 소비에 대한 세금. 그리고 직접세, 누진세는 요것은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아주 큽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아주 크다. 그리고 간접세 비례세는 일률적으로 세율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이것이 물건 가격에 포함돼요. 그래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접세 누진세는 조세의 정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가란 말은 떠넘긴다 이런 말이거든. 세금을 떠넘길 수가 없어. 하지만 간접세 비례세는 조세의 정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책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직접세. 자,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조세의 정가성이 없다. 근데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거든요. 조세의 정가가 가능합니다.